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왔다 왔어 진행겨 왔답니다. 왔다는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통도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통도사 IC로 빠져 나가면 영축산에 있는 우리나라의 삼보 사찰 중에 하나 통도사 가는 길입니다. 드디어 통도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통도사는 일찍이 신라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들어오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지고 와서 봉헌한 곳입니다. 서기 646년이니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정도 전에 지어진 사찰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여기 통도사만 봐도 다 못 볼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통도사 경내에 있는 큰 주차장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는 큰 바위에 새겨진 글귀가 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다 보니 산에는 엄청난 큰 바위들이 있고 그 바위에는 수없이 많은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글도 있고 한자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큰 바위에는 이렇게 글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구경하고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 봅니다. 통도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찰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에 있는 사찰의 건물만 여러 수십 채.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도사의 사찰의 규모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있는 사리탑입니다. 그곳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한참 가야 됩니다. 걸어서 올라가다 보니 처음으로 부도가 있는 곳이 나옵니다. 스님들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묻어놓은 곳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쭉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도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삼보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오르는 길은 이렇게 계곡과 울창한 숲과 오래된 나무들로 쌓여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찰 내에 건물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관람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부족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곡은 넓고 물은 흐르고 나무는 오래된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박물관도 나옵니다. 잠시 들어가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보사찰이 있는데 송강산은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온 곳이라 해서 성보사찰이라고 합니다. 해인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장경이 봉안된 곳이라 법보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도사는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이라 불보사찰이라고 합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와중에 한참을 올라와서 영축산
통도사라는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올라온 길입니다. 죽여졌던 계곡과 수없이 많은 나무들, 오른쪽에는 다실이 있습니다. 차를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부리문도 통과하고 계속해서 통도사에 많은 사찰의 건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천왕문이 또 있습니다. 사천대왕을 보고 통과해서 그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영산전과 범전각, 약사전, 간음전, 대웅전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왕을 보고 계십니다. 널 사찰에 가면은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천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 바로 앞에 오른쪽으로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대광명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종각이 있습니다. 북과 종이 나오고 또 숲과 나무와 건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길 60여 채가 이어집니다. 이름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된 건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잘 관리된 모습이 보입니다. 곳곳에 부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불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곳은 극락보전입니다. 여기는 삼층 석탑이 있는 곳이고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석탑이라고 합니다. 원래 자리에서 1.5km 정도 이동해서 이쪽 통도사 대웅전 앞쪽으로 다시 해체해서 탑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원래 만들어진 탑은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탑이고 중간에 해체를 한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체 과정에서 아주 보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도 있었고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물입니다. 만들어진 지 1400년 정도 전에 탑이 만들어졌습니다. 통도사에는 특히 봉발탑이 있습니다. 봉발탑은 아마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봉발탑은 석가모니의 옷과 그릇을 받들어 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통도사의 또 다른 보물 백화입니다. 잘 보관된 50여 점의 백화가 있습니다. 영산전입니다. 영산전도 보물이죠. 영각과 함께 죽여져 있습니다. 샘물을 만들어 놓은 것도 보물로 보입니다. 아주 오래된 만들어진 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곳곳에 연못이 있고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연못에는 자유스럽게 논이는 건붕어가 있네요.
치고 낚시하면 안 되겠죠. 여기도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약사전입니다. 건물의 모습을 보시면 얼핏 아실 수가 있겠죠. 오래된 건물로 보입니다. 쭉 보시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이 많은 곳곳에 있는 건물들. 이곳은 다시 부리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두 번 다시 묻지 않는다 이런 뜻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리문을 지나면서 저 앞쪽으로 건물들이 보입니다. 대웅전을 찾아가기에 아직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몇 채의 건물을 몇 개의 문을 통과하였는지도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왼쪽으로는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고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나무와 풀과 꽃과 수풀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로 잘 다듬어진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사찰의 건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50채, 60채. 이거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앞에 대웅전의 모습도 보이고 석탑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 비가 많이 오지는 않지만은 바닥이 질퍽질퍽합니다. 쭉 사찰의 건물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나무로 되어 있고 아주 오래되어 보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산을 쓰고 사찰을 구경하시는 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등과 거지로한 사찰의 건물, 돌로 만들어진 석동의 모습이 사찰의 정겨움을 더합니다. 바로 옆에는 석탑이 놓여 있고 오래된 탑으로 보입니다. 옆에 특별한 설명을 더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뒤로 사찰의 건물들이 계속해서 빼곡히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온 듯하고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관음전입니다. 부처님의 모습과 내부의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봉발탑을 보고 있습니다. 봉발탑, 석가모니 옷과 그릇을 받들어 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발탑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어발탑은 스승이 제자에게 불법을 전하는 상징물입니다. 이런 탑은 여기 통도사에서 처음 봅니다. 수없이 많은 사찰들을 봤지만 봉발탑처럼 생긴 탑은 보질 못했습니다. 여기가 처음입니다. 아주 독특하네요.
그 문양과 크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대광대행 전일 호텔 옆으로 쭉 이어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통도 사이에는 50채, 60채의 사찰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헤아리고 설명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쭉 보시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용화전 사찰 곳곳에 있는 건물들은 정말 오래되어 보입니다. 최소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646년에 자장율서가 지었을 때 그 목조 건물들은 없겠지만 대정기각은 뭐죠? 가장 오래된 건물이 고려시대 때 지어놓은 대광명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선시대의 대부분 지은 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흔적과 통도사? 기록들이 남아있는 통도사. 비가 내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아서 자신이 염원하고 바라는 것을 부처님께 알리고 소원을 빌고 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찰의 상징 석등도 보입니다. 석등과 돌계단에 이어지는 사찰의 모습, 갱건함이 이어집니다. 여기는 대웅전입니다. 저 앞쪽에 불상이었고 불상 대신에 창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신 사리탑이 있는 사리탑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탑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자장율서가 중국 당나라에서 불교를 배우고 그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지고 와서 이쪽에 보관한 곳입니다. 바로 금강계단을 올라가서 맨 가운데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탑이 보입니다. 바로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우리나라의 참보사찰 중에 하나, 불보사찰입니다. 대웅전 옆에는 큰 연못이 있고 물고기들이 자유스럽게 놀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보슬보슬 내리는 날 사찰 내에서 이어지는 갱근함 또한 계속됩니다. 오래된 건물과 자신과 세상의 바람과 염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장수이면서 도량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대웅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대웅전이 불상이 없죠.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 담넘으로 해서 저쪽 안쪽에 있는 사리탑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수백 그루의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사리탑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사리탑은 지금으로부터 1,3,400년 전에 만들어진 탑입니다.
합입니다. 자장율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진신사리탑의 모습과 대웅전의 모습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염원하는 곳, 바로 그곳이 웅진전 사찰 내에 있는 수없이 많은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웅전의 모습을 뒤로 하고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와 기도하는 모습에 따라 달리하는 곳입니다. 맹부전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 통도사는 사찰의 건물뿐만 아니라 사찰 내에 이어져 있는 계곡과 사찰 내에 있는 나무와 숲이 엄청나게 크고 오래되었습니다. 맑은 물도 졸졸 흐르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곳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통도사를 영축산 자락에 있는 통도사입니다. 계곡에 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삼보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불보사찰 통도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만들어진 통도사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